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기백에 있던 2차 곡선, 타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타원, 그죠? 여전히 2차 곡선은 뭡니까? 예, 정이 중요하고요. 그죠? 정이 관련된 문제, 아니면은 2차 곡선 길이의 문제, 2차 곡선과 접선 관련된 직선과의 문제, 이게 다인데, 또 정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죠? 자, 봅시다. 타원이요? 이런 타원이야? 이런 타원, 그래? 있어.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 이퀄이라고 하는 타원의 기본형이 있단다. 있는데, 쓰세요, 일단. 지금 꼬라줄 보니까, 자,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은요, X제곱은 A제곱. X는 뿔마 A. 요 점이요. A, 0. 마이너스 A, 0. 장추의 길은 2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 시계는 나와 있잖아. 그쵸? 자, X가 0일 때 Y가, X에 0 넣어봐. 이건 지워지겠지? Y제곱은 B제곱. Y는 뿔마 B 해서요. 얘는요, 0, B 하고, 얘는 0, 얼마다? 마이너스 B. 단축의 길은 2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됐어. 다음에요. 타원은요, 뭐, 타원의 초점이죠. 초점은? 동시 하나 써줄까? 자, C제곱은요, C제곱은 이 문제랑 뭐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지. 그치? 어? Y가 0일 때 X값, X가 0일 때 Y값. 그쵸? 지금은 당연히 A가 B보다 더 커요. 그쵸? 이쪽으로 좀 찔러졌으니까. 장축 2A, 단축 2B. 다 나와 있잖아. 초점은 말이야. 초점은 요거 잡혔는데, 봐요. 초점은 항상 A값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뭐, 쌍곡선과 헷갈릴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해요? A제곱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값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젠장, 알겠냐? 그래서 더 큰 거, 얘랑 얘랑 두 개 중에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요, C제곱 나타난다 이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 1달러. 근데 문제는 이제 읽어보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이러한 타원에 두 초점 F'이 있어서 이때 P하고 F'에 예, 중점에 잡혀가요. 지금 Y축 선상에 있고요. M이라고 하는 중점이 0,1에 딱 있대. 0,1. 이걸 줬어. 0,1. 그쵸? 그래, 중점. 중점이 0,1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님이 지금 바로 그려놓은 건데, 근데 문제에서 또 PM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대. 결국에는요, 요 길이 세 개가 몽창 다 같은 상태인 거지. 그치? 몽창 다 같은 상태인 거야. 이때요, A제곱 따기 B제곱 각 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쵸? 자, 주목. 항상 주어진 걸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P는 타원 위의 점인데요. 개뿔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알겠냐? 뭘 줬어야지만이 뭐 여기다 대입을 하든 말든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준 게 없단다. 없어. 그 다음에요. 그렇다고 초점에 관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세 개니까는요, 적어도 정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잘 들어. 항상 타원은 이거 지금 타원. 원도 마찬가지죠? 타원. 요거 미지수 세 개짜리 놀이야. A, B, C 세 개를 알아야지만이 뭔가. 세 개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요 관계식이 늘 있으니까. 세 개 중에 장축, 단축, 초점 중에 두 개는 알아야지. 두 개는 알아야지 뭐 접근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내 말 맞지? 근데 지금 준 거는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돼? 요점과 요점에 중점에 잡혀 딱 하나 줬어. 이거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준 게 뭐야? 또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준 거지. 그치? 생뚱맞죠? 생뚱맞죠? 그쵸? 어? 자, 떠올라야 된다. 떠올라야 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뭐 나왔죠? 중점 나왔다. 중점. 알겠냐? 중점. 그러면요, 혹시 중학교 때 거 이거 기억나니? 지금 우린 중점인 걸 활용해야 되는데, 삼각형 그려줬잖아. F' PF요. 그쵸? 혹시 이거 기억나? 중점 연결 정리요. 잠깐 정리해줄게. 중점 연결 정리. 뭐 QR코드도 박아줄 텐데, 하여튼 나온 김에 설명해주면 다음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증명은 따로 QR코드 박아줄게. 정확히 과정이니까. 봐요. 아, 이런 거죠? 네. 중점. 얘도 중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중점을 연결한 요 빨간색 선은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밑변과 어떻게 돼? 항상 평행하죠. 그쵸? 밑변 평행해.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길이는, 요 길이 얼마다? 절반이다. 이유는요? 1:2 당연히 닮았죠? A, S, A, S 닮으니까 1: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중점 연결 정리 어떻게 돼요? 얘랑 평행하면서 2분의 1이 된다 이런 거지. 그치? 언제? 삼각형 중점 길이 연결하면 빨간색 놈은 밑변과 평행하고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거야. 그쵸? 이거 떠올랐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떠올르지? 부위생, 이과생은 중학교 도형까지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잊어버렸더라도 떠올라줘야 돼. 지금 못 떴어. 중점 떴잖아. 삼각형이지. 잘 봐. 그러면은요. 이거 우리 원점인데 이 길이 이 길이 어떻다는 거 알아? 당연히 이거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기본형이니까. 그쵸? 그럼 봐요. 요 삼각형에서 얘도 중점. 얘도 중점. 됐어. 요 놈이, 아하, 요 놈이. 요 삼각형 PF'F의 중점 연결 정리에 해당하는 중점을 연결한 선이라 이거지, 그치? 이놈이 중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불만 없지? 그럼 봐요. 당연히 닮았잖아. 1:2.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 직각이네. 그쵸? 직각. 거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요. 이건 지금 약간 삐딱하게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직각이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지금 당연히 이 길이 같아서 중점 연결 정리에서 해도 직각, 직각. 요 길의 두 배. 피해자표만이니까 피해자표는 뭔지는 모르지만 높이는 이 길은 2가 돼야 돼. 2가, 길이가 2야. 2, 알겠냐? 2. 끝났네. 왜? 요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 얼마? 2고. 요 길이 얼마고? 2고. 2. 거리합이 얼마입니까? 6 되겠어. 6. 6이니까. 거리합은 장축의 길의 2배. 따라서 A값이 얼마입니까? 3이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장축의 길이, 6이. 요 거리합. 2. 6.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렇구만. 다음에, 초점은요, 요게 1이었잖아. 1, 2. 그 다음에 직각이고, 1, 2. 이거 많이 봤던 거네. 1대 루트 3대 2. 이거 몇 도? 이거 30. 또,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3 되겠네. 1대 루트 3대 2. 피타고라스도 좋고, 알겠냐? 따라서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 0. 얘는요, 루트 3, 0이니까 됐어. 드디어 두 개 알았어. 그쵸?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야. 3은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b제곱. 따라서요, b는 얼마 나오니? b는요, 루트 6이요. 그쵸? 양수 때 루트 6인데, b제곱 값은요, 6 나오겠네요. 그쵸? 따로 해서는 정답. a제곱은 9가 되겠고, b제곱은 6이니까 더해주면 15가 우리 해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예, 2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주목.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 외계인이야? 그게 아니고, 잘 봐. 이차곡선은 결국에는 정이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장축의 길이다. 응? 이거잖아. 근데 그 전에 주어진 조건식이 뭐밖에 없어서 지금 문제에서요? 요거 하나 떨렁 있었어. 중점이라고 하는 것. 그죠? 중점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요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요 좌표가 0,1.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 먹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은 평행할 거고 직각. 됐어요? 얘가 1이면 2다. 자, 이과생 닮음 관련된 내용.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해도 중점 나왔다. 그쵸?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뭐라고? 평행하고요. 길이가 어떻게? 절반이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